뭐 하세요? 아, 난로 하나 만들라고요. 난로요? 예. 하우스 안에 추워가지고 뭐 오. 이런 거. 그럼 이 밑에다가도 구멍을 뚫어야 되겠네요. 불 들어가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밑에는 그냥 저 제바지만 놔두고 네. 이게 제바지예요. 그럼 불은 어떻게 붙이세요? 불은 구멍 그렇게 구멍 뚫는 거 아니에요. 불을 붙이면 나무가 거꾸로 타갖고 이렇게 타갖고 연통으로 빠진다고 연기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다 만드는 수밖에 없지요. 뭐 사올 수도 없고 하니까 산에 살려면 요런 재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료도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산에서 36번이나 추운 겨울을 보낸 자연인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산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겨울 어떻게 나셨어요? 산에 여름에 들어왔으면 겨울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겨울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겨울에 들어왔고 있어 보니까 이제 들어와서 나무를 해갖고 이제 뗄라 그랬죠. 근데 다음날 일다 보니까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요? 그에 눈이 엄청 와갖고 저 처음 와 있는 데까지 눈이 쌓인 거예요. 나무는 해놓고 하나도 없지. 큰일 겨울에 뭐물못 대면 죽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 보니까 뭐 염물통 있잖아. 소위 옛날 염물통, 네. 절구통 이런 것부터 다 이게 부득해서 뗐죠. 근데 눈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한번 쌓여서 녹지도 않으니까 뭐 화장실하고 굴을 뚫고 다닐 정도만 되고 딴 데는 도저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낮에 마구간을, 이 마구간에 좀 붙었잖아요. 네. 다 뜯어 뗐죠. 봄 되니까 다 뜯어 떼고 내 자는 방만 하나 딱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좀 대비 좀 하려고요. 이 작은 난로는 비닐하우스에 두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딱 맞구만. 자연인의 월동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땅이 더 얼기 전에 캐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돼지 감자. 심은 건 아니고 네. 자생하는 대궁이 있잖아요. 대궁이 돼지 감자 싹이에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자연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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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크진 않아도 올망졸망한 돼지 감자들이 줄줄이 나오네요. 아이고, 이게 네. 색깔이 어때요? 뭐 좀 자주 색깔 비슷하긴 하죠. 네. 이런 게 이제 자연산. 자주 색깔. 뚱딴지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거요? 이름이. 뭐라고요? 뚱딴지. 뚱딴지요? 네. 오. 이거 그러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면. 그게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뭐, 제대로 제각기 뚱딴지, 제각기 생겼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두서 없으니까 그냥 뚱딴지 같다. 야, 그것도 처음 한 사실이네요. 어우, 많이 있네요. 이야. 이게 못생겼어도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정도로 당뇨에 아주 좋은 음식이랍니다. 집에 누가 찾아왔네요? 아유, 잘 지냈어? 자연인의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한번 가져왔다요. 아유, 뭐 그냥 와도 되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오랜만에 다 참. 예, 네, 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그냥 어제 뭐냐. 올 때마다 사오냐. 아유, 뭔데? 아유, 이 뭐야. 아유, 요새 이거 양미리잖아. 아이고, 이건 또 뭐니? 고등어 또 굶어 죽을까봐. 알뜰하게 챙겨왔네. 아이고. 반가운 친구의 방문 덕에 오늘은
더 풍성한 저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내가 와도 거의 못 만날 확률이 많아요. 열 번 오면은 한 두 번 만날까 말까. 아, 네, 왔다가 가시니까. 네, 왔다가 그냥 뭐 이런 거 좀 먹거리 좀 싸우면은 못 만나면 그냥 놔두고 그냥 가는 거야 집에. 아. 뭐 연락할 길이 없잖아. 메모 한 장 써놓고 다 떨어져 나오거든. 참 어렵게 친구와 화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게 먹어봐라. 참 고기 오랜만에 구경하네. 옛날에 이거 먹었던 생각나지? 옛날에도 이거 많이 구워 먹었잖아.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뭐 이거 먹은 지가 벌써 1년은 된 것 같다. 뚱 던진 하나 먹어봐라. 돼지 감자도 있냐? 근데 옛날 맛은 좀 안 나는 것 같다. 옛날엔 참 맛있습니다. 그 중학교 시절 이제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난 뭐 크게 될 줄 알았어. 이게 뭐야 산속에 들어와서. 아 이게 크게 된 거지. 아니 지금 뭐 산신령 자격증 딴 사람 누가 있어. 나밖에 더 있니? 하긴 그렇지. 우리 집 쪽에 내려가서 있자고 방 하나 얻어놓고 그러다 봄에 다시 올라와. 안 돼. 거기 겨울에 시골에 거 내려가서는 맨날 술 먹자 고스톱 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뿐인데. 내려와. 그래가서 마을에 내려와서 지내다가. 알았어. 봄 되면 오려고 그래. 응. 아이고. 조심히 가.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 내려가. 네. 잘 있어. 가라. 조심히 가세요. 예예. 예. 그래 잘 내려가. 친구의 뒷모습이 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다시 아름다운 설경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아침입니다. 자연인은 오늘도 소소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승윤 씨는 아쉬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아, 왜 신발을 매? 어디 가려고? 이제 가봐야 돼요. 아유, 뭐 정들자 말자. 아, 그러게요. 떠나야 되네. 아. 고생했는데. 아, 고생은요. 뭐 줄 것도 없고. 잠깐만. 차 끓여 먹고 요거는 TV 같은 데 올려 놓고 네. 이렇게 장식하고 장식하다 배기 싫으면 띠 네. 갖고 차 끓여 먹어요. 저도 또 이렇게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아 이거 뭘 그냥 가 그냥 가. 아니 아니 아니.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자. 보내시라고. 승윤 씨의 선물이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네요. 아유. 아유 딱 맞네. 넉넉하네 아주. 예.
네, 아유. 아유. 그새 든 정이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새로 만든 추억은 또 두 사람의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죠. 산에 가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막상 가니까 굉장히 또 힘든 것들이 많이 또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모두 겪으면서 좀 진정한 자유를 정말 3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지금에서야 비로소 좀 찾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유를 찾아 산으로 떠나온 청년. 36년 세월 동안 그는 자연 속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꿈꾸던 진짜 자유를 찾은 자연인. 그의 해맑은 웃음은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산에 이렇게 기대거나 둘러있으면 그 산에 따른 흙냄새나 이런 게 아, 내가 산에서 죽어야겠다. 왜냐면 이 산에 죽으면 내가 산의 일부가 되지 않겠나. 기력이 있는 동안은 산에 다니다가 어떻게 산에서 죽는 게 지금 내 소원이에요.